똥캐 사일런트. 네, 근데 또 스파이어 로그 보면은 사일런트 승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만. 열쇠는 액트 4 가는 쿠폰입니다. 3개 다 모으면 액트 4갈수 있어요. 보스 저건데 유도가 하나 들고 갈까? 발돌림. 유독 발돌림 거의 사일런트 그 뭐냐 기본 사일런트 대가 아닙니까? 아님 말고 아 수리검 잠깐만 야 수리검이야 잠깐만 망단 갖고 와. 망단 갖고 와 빨리. 킹진. 망 투더 타임. 핑핑이 확정 보상. 파워 포션 칼질. 해치. 매끄러운 돌. 매끌매끌. 그럼요. 이 덱은 수리검 덱입니다. 아이야. 헐. 아이야. 민폭. 걔도 다리 걸기. 다리 걸기가 낫겠지. 똥가르기 이제야구만. 물론 내 포션은 죽었지만. 병폭의 발돌림이 맞을까? 아니면은 유독가스가 맞을까? 유독이 낫지 않을까? 유독추. 병가스. 메모리 벌즈 플라잉미. 메모리 괜찮을 것 같은데. 긴 마무리.
신속이다. 다 비켜. 준수님 관로 가신대. 규칙 준수. 달돌림 능숙. 이제 망단. 유독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핸드 꼬이면 뒤지겠는데. 야, 나도 수리검 좀 발동시키자. 네, 뭐 망단이라도 나와야 수리검 발동이 되겠는데. 와, 수리검. 수리검의 신성에 뭐 나올 거 다 나네. 물론 첨탑이 첨탑해서 클리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망단이나 집읍시다. 아들 받아주시고. 아, 또 룸방구 가야돼? 개똥개만이야 진짜. 왜 맨날 룸방구밖에 안줘? 그반구 손목검특 대단원 데미지 3이나 올려줘. 와, 엘리트도 좀 불옆에 있지. 여기 불옆에 있는 엘리트 요거 잡고, 아, 그 다음에 일로 가면 되겠다. 엘리트 하나 더. 어쩐 일로 신성이 메뉴에 있지? 버그인가? 저거 정체요? 갑각 기생 중입니다. 저 펄럭펄럭 거리는 저게 정체인 거죠. 햅도! 앱도 지금 필요했다. 짱채와 근데 지금 덱에서는 필요 없지 않을까? 룬반구 아니면은 집을 만한데 룬반구라서 또 그러네. 신경독 탄성 플라스크. 일단 신경독은 사고 한 장 지울지 템플을 살지 약간 요정도 차이.
지우면 물음표에서 성직자 나와서 속다 뒤집어 놓겠지?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 아! 차라리 성직자 주세요. 미친 노예상인들. 아, 긁혔다. 잠깐만. 어우, 딜 모조레스 40딜 거의 40.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네. 패턴 운발 드로우 운발 만겜. 싸우면 뒤지겠죠. 할만한데? 대신 흡혈귀를 드리겠습니다. 피어싱님 반갑습니다. 아, 피 잘 찬다. 꺽. 비탑도 튕겨내기. 아이, 드루 언제 나오냐? 드루 빨리 넣어야 되는데. 이제 간다. 저승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부적은 황금 우상입니다. 흡혈해야 돼. 아유, 흡혈 잘 날아라. 튀어. 아니, 이걸 캘리를 준다고? 구르기가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근 구르기 빠따주시바. 드로우 필요하지. 때릴까?
아, 풀 서비스 못 받네. 흡혈 변화하면은 무쇠카드 나오잖아. 아, 마무리 빼고 저거 바꿔볼까? 아, 그냥 때릴까? 아, 때려야겠다. 아니, 솔직히 변할 것도 딱히 없는데. 때린다. 주먹이 아파올 정도로 그를 세게 때렸습니다. 맞은 그림도 있다. 실버백 플레이 져놓고 망단 앉아서 속뒤 집어넣으려는 큰 그림. 아이, 디디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몰카 나왔으니까 저거 나오겠죠. 이제 누가 역겹고 피를 흘리는 중이죠? 처음 때려봤다. 엄마야. 실수. 신성의 흡혈까지 다 나와줘야 되는데. 피좀 빨개 주세요. 저거는 식물이니까 피가 아니라 즙 아니냐? 두둥. 이번 턴 위험하다. 포션을 쓰자. 깔끔. 풀피다, 풀피. 아니, 대단원 왜 나오는데? 야, 뭐 잘했다고. 예비 가자, 예비. 잠깐. 네, 말로 하자, 얘들아. 애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야, 요, 아, 속박 당했다. 젠장, 그지 같은 게임. 그래서 신성을 언제 줍니까? 신성탭.
특별 내장 나왔으면 좋겠다. 대가는 힘들었습니다. 응, 안 나와. 한 장이라도 주지. 구르기, 아니 제비. 제비다 제비. 제비 빠따 주시바. 구르기도 필요하긴 한데. 그독. 저는 업적 닫겠습니다. 캘리퍼스 일할 시간이다. 아들 다리 걸기. 나는 민첩하다. 아, 소순. 소순 극혐. 떨띠. 민첩 너무 편안하고. 구르기 하나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다. 망단이나 짚고 끝내는 게 낫겠다. 더 불릴 카드가 있을까? 죽죽죽 불타 연금작도. 드로우랑 망단이 필요하다. 작도 없고. 연금 소주? 연금으로 드로우 포션 같은 거 챙겨야 되지 않을까? 든든든든든든. 이게 덱이 조금 돌아가고 나면은 따갑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스트롤라드밖에 없겠다. 나머지가 다 쓰레기네. 아 근데 나 뭐 바꾸지? 바꿀 것도 딱히 없는데. 처분까지 바꾸면 딜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 아, 이거 어렵네. 아니 흡혈 바꾸면은 무쇠카드 나오잖아. 아씨. 마무리 바꿀까? 근데 지금 수비카드 너무 많은데 수비카드 몇 개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케미 비건이 많았습니다. 신성. 마무리 근데 두 장만 써도 밥값은 하는데. 나중에 망단 넣을 거고.
칼질은 수리가 명이죠. 처분 지울까? 처분 자꾸 서순되는데. 처분이 수리검 쓰려고 공격카드 먼저 쓰고 수비 써야 되는데 저거 자꾸 서순 일으켜.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발돌림 벌써 두 장이야. 잘 떴네. 여기밖에 길 없죠. 아, 빙핑이에요? 아, 뭐. 과학적인데? 하지만 켈리가 있다. 마무리한 꺼냈다. 수우님 반갑습니다. 스킬 포션 고개 드디어 나왔다. 봄이 오는 소리는 걸로 같습니다. 오늘도 중과로운 평화나라네요, 중하 반점. 예? 중하 반점? 아이고, 억도맨님 고맙습니다. 이분 혼란 거시네. 흡혈을 지울까? 먹을래? 하긴 저거니까. 이건 고래다. 아닌가? 아드레날린 턴 조금만 꼬이면 고랜데. 고래가 너무 뻔하잖아 이거는. 와우, 300골드. 따갑대 가능. 별이 확실히 체력 여유는 좀. 슬더스 M 언제 나오냐? 아, 내 신성.
제일 빡센 애들 낫다. 포션 먹자. 오예. 다음 턴에 더 드리는 게 나았을까? 아 근데 저거 유독가스 오스텍이면은 못 잡진 않겠지. 아우 이제 쓰레기 들어온다 되게. 아우 졸라 쎄. 신성 이학 물고 맨 밑에 있죠? 급혈. 2회하면 무서운 이야기. 9, 9, 25, 25, 14 곱하기 2. 뱀식물이잖아. 아, 휴토님 반갑습니다. 어, 유독도 나왔다. 약화가 걸 수 있으니까 다리 꺾기 넣어도 되겠지? 약화 거는 거 3개나 있는데. 유독을 더 쓰자고요? 유독 두 장이면 될 것 같은데. 두 장에 템플도 있고. 닭거구로 수리검 갖고 봅시다. 망단 누가 다 치워놨나 왜한테 지금. 아예 디버프 풀면 또 갑니다. 영액이 낫겠지. 전문성이다. 아 근데 망단 절대 안 주네. 공중제비가 낫겠죠.
발돌림을 못 썼다. 아이 똥반구 진짜. 야 아들 영코잖아 이씨. 일하는 척하네 저거. 화상. 아 연금. 저거 트롤할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도 트롤을 기막히게 하네. 화상 뺐고. 아, 근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화상에만 기네틱에 빠지네. 룬반부는 벽땡용이죠. 아, 슈트님 동갑습니다. 지금 룬반구 두 손 들고 환영입니다. 네. 아, 탈출구 제비 괜찮 다 좋은데 다 주면 돼. 아, 진짜 세 개 다 주면 안 될까? 네, 그래도 일단 괜찮습니다. 네, 리리안이 남았습니다. 카운터 나왔다. 잡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약한 덱은 아닙니다. 아마도. 아 근데 망단 언제 나오냐 근데. 리마 망단전 마무리. 지나가는 마무리. 고개 또 나왔네. 제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구르기 넣을까? 고개 두 장이나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구르기는 괜찮을 것 같아. 슬더스 꺼지는 거는 저희 고객센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팀에 직접 물어보는 곳 있지 않나? 탐탑 없이 잠들 뻔했잖아. 365일 일해 주시는 거죠. 아, 아주커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마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터져요.
보여. 흡혈 도할 수 있지. 최대한 쪽쪽 빨아먹자. 골수까지 빨아먹었다. 궤도다. 신성 빨리 서치할 수 있게. 미래의 예지 들고 갈까? 어, 붕대다. 근데 붕대는 지금 필요 없지 않나? 흡혈이 더 나으니까. 어, 나왔다, 비밀기술. 네, 미래의 예지까지. 프리탐, 왜 이제 오셨어요? 머홀란 이스택? 머홀란에 머홀란? 대홀란 도장? 일단 그냥 프리탐은 넣어야 되고. 이 혼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혼란 괜찮을까? 심장한테 강제로 4 데미지 맞는 거잖아. 아니, 켈퍼의 프리탐이면은 프리탐이 방어도가 20 효과 되는 건데 당연히 있어야죠. 15 방어 꽁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치코리타 40장 정도야 뭐. 답은 이 혼란인가? 메이헴. 이 혼란 갈까? 머홀란 가즈아. 아, 손님이 고른, 손님이로 고른. 뚝배기를 때리며 하는 말. 아, 저 유독 남겨놓는 게 좋았으려나?
개판이네. 이 정도로 안 죽으니까 괜찮아. 강제로 달팽이 스택 두 개 올려야 돼. 얀톤에 카드 두 장밖에 못 쓴. 아 예, 저백 태웠다. 개꿀. 달팽이 깨무는 중. 어리석은 놈 털이니까 무력화 남겨놓고. 아, 탐플 공사로 쓴다. 잘 다르다. 다걸 다꺼. 부르기가 리얼 폰모노입니다. 아, 마무리 저거지. 심장한테 몰란 쓰면 당연히 데미지 받겠죠 아마? 네, 뭐 정확한 건 써봐야 알겠지만. 다음 턴에 한 장밖에 못 쓴다. 깨시 맞고 죽었어. 얘는 좀 짜증나겠다. 아, 공격 포션 먼저 먹고 신성 쓸 거야. 아니, 아, 그래.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맞지.
근전은 써야겠지. 발돌림까지는 쓰고. 됐어. 아까 마사트 썼나? 깨물. 이 페이즈 언제 가냐 이거? 아니 지금은 템플을 못 써서 그런데 템플 쓰면 딜은 나올걸요? 뭐 근데 아니, 직접 싸워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역시 수리검이 엄청 좋아. 아 근데 졸라 답답하네. 아 답답해. 아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까마귀랑 정들겠다. 아주 물고 빨고 다 하는구나. 탄트. 네, 물론 직접 싸워봐야 알겠지만은 네, 뭐 혼란 두 개 돌리면은 딜 나올 것 같아요. 그르르. 뭐 혼란 달린다. 요. 뭐 혼란으로 써도 입을 걸요.
상가 방패 어떡하지? 김과 같은 보급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궤도에 올라오면은 체력은 다 채우고 넘길 수 있긴 한데. 아, 전부 쓰레기네. 엔딩. 걔 누가 날려나? 멤버십까지. 네, 많은 패스 하면은 딜은 안 모자라겠다. 어떨란가? 근데 그냥 지금 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딜이 모자랄 것 같진 않아. 민초도 넌 있는 것 같습니다. 흡혈 지울까? 아, 흡혈 지우는 것보다는 마무리나 칼질이 나을 것 같은데. 칼질을 지울까? 아니, 왜 자꾸 폭탄, 아니, 폭탄은 필요 없죠. 레빈인 걸로 가십니다. 마무리? 근데 마무리가 칼질보단 나을 것 같은데. 큰가? 휘지삐. 인공물 뺄 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위험하다. 이 턴이 제일 위험해. 에, 뭐 피 빨고 있어. 여기서는 흡혈로 피 채울 수 있겠지. 아, 포션에 낀다. 여기서 안 돼. 아, 스무리의 주부님 후원가사입니다. 아, 걔도 이색. 이온 발사. 퓨퓨. 아니. 기억해 봐네 또. 나는 너무 귀여워. 아. 세상에.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 이게 대혼란이지.
아 이거 죽나? 아 이거 저 둘 다 쑤시면 죽는데. 뭐야, 나는 돈 벌었는데. 방패 공격 안 할 것 같은데. 으아! 뭐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창과 방패 미쳤다 진짜. 개 무섭다 진짜. 졸라 무섭다. 부하로님 슬슬 중병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야라고 해도 돼? 한 번 안 하십니까? 그걸 하자고요? 역효과 아닌가? 어째서? 외투수들은 다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즐기고 있었던 건가? 구르기 하나 더 필요한가? 약간 고화각인데? 탈출구 지금 힘쓰기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체력 2만 깎일 듯. 창과 방패라 힘들어. 아 약화 지금 다 빠졌네. 이거 약화 써야 되는데. 다리 걸기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으아, 이번 턴이 제일 위험해. 아이, 저거 공업 버리면은. 공업버리면 코스트 똑같겠는데. 세발 다리 걸기 나왔다. 실력. 더 버텨 조금만. 이제 덱 한 바퀴 돌았어. 45강호 너무 무섭다. 아, 공어 좀 버리라고. 아, 공어 언제 버리냐, 저거. 이번 턴 연타 턴이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딜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심장을 많이 잡아본 건 아니죠. 아니, 많이 잡아봤지. 많이 잡아봤으니까 이 정도면 잡겠네요. 예, 그렇고 말고요. 지금 프리탄보다 구르기가 더 방어도 높네. 심장피 빠는 중.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해. 칼 표시요. 깊은 자상. 이 적에게 피해를 입을 때마다 이거 버그잖아. 텍스트 오르네. 왜 칼지책 적에 들어가 있지?
저거 그냥 텍스트 올린 것 같아요. 아무튼 잡았죠? 잠깐만, 18 힘이라고? 20 곱하기 15야? 300 딜에서 25% 깎이면은 225 딜이네. 죽잖아. 이렇게 하면 살지. 개 무섭네 진짜. 심장 에바 참치. 와. 아 심장 클라스. 아 진짜 심장 클라스. 내 방어도 다 깎였어. 와중에 부상 들어오네. 텍스트 오류가 아니었잖아. 아닌가? 부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대혼란으로 쓴 건가? 이겼다. 모혼란 두 장으로 이겼다. 이렇게 또 유튜브에 귀여운 발사가 올라가게 됐잖아. 누가 자꾸 저거 돈해하는 거야? 클리어각 나왔을 때. 아니 맨날 심장 때리고 있으면은 누가 자꾸 저거 돈해가지고 유튜브에 자꾸 저거 올라가잖아. 아무튼 3000점.